순이가 칠공주 니들을 맡고 있는 PD를 맡고 있는 어머니 미모 미모 다시 천천히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미모를 맡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네. 뭐 우리 칠공주는 그래 같이 올라갔는데 뭐 오지 못하고 둘이서 대신에 왔습니다. 아, 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다시 얘가 좀 문제다 그죠? 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내려치면 우리가 내려치면 약국 그 묶은 다임 된다. 약 그래 이 세상 약국에서 난 이게 뭐가 자신 없다. 자신 없어 네가 무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밤. 오늘 밤 할머니들은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서울 방송국에 도착했다. 생방송 2시간 전. 먼저 분장부터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곱게 단장을 시작하는 할머니들. 역시 세심한 매니저다. 시집 올 때 화장하고 이제 이게 처음이다. 시집 올 때는 그때도 돈 주 하도 뭐 집에서 아무따나 하고는. 멋 한 번 부릴 새 없이 흘러온 세월이다.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 바깥 나도 바깥거든. 그 바깥 마녀 산대. 1986년 랩 하세요? 대단하시다. 우리는 의심 못 하는데 어떻게 자리가 우리 대신에 좀 자기만 살려줘. 아유 우리 할머니들 잘하시잖아요. 스타일도 좋으신데. 아, 뭐 혹시 자리가 한들 뭐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안 그러나 그지요? 에이. 그러니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할매들 봐줘요. 그렇지. 10원씩도 못 한다. 그 엄마 그래가 마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니까 자주 본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것도 가져왔어요. 어머님. 치국 할매 래퍼를 알리는 홍보대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리포터로서 이제 찾아가서 만나 뵀었는데 이제 인연이 돼서 또 진짜 제가 축제가 너무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홍보할 것도 없는데 사실 제가 홍보를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도와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홍보 대사가 됐어요. 전에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거든요. 세 번이나 만났어요. 공연이 딱 저 사람도 유명하다 카더라고. 슬리핑 계속 유명하다 카더라고. 세 번 만났어요. 조금씩 긴장이 풀려가는 할머니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끝내잖아요. 맞아요.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막 방송이어서 긴장하시면 얼굴이 너무 못생기게 화면에 나오시니까 네. 제가 요거를 요렇게 흔들면은 아 내가 표정이 좀 굳었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웃어주시면 돼요. 요거 아시겠죠? 제가 요거 두 개만 들 거예요. 오늘 방송 주제는 힙합에 빠진 어르신들이란다. 아우 세상에. 예.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아 우리 누님들 저보다 더 멋있게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 이거 봐. 돈 많이 샀어요. 그래 많이 비싸. 저는 이런 거 살 돈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 오 고급이다. 부럽다. 드디어 생방송이 진행될 스튜디오로 들어온 할머니들.
멀리 오신 하고 있었죠.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냥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아유, 금목걸이가 아주 번쩍번쩍거려요. 네. 네. 아유, 그냥 달러를 목에 걸고 오셨네. 네, 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조금 전까지 여유롭던 할머니들이 떨고 계신다.